오늘 부산에서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6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킬러 문항을 배제했지만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 처음 치러지는 수능. 교육청 자제 요청으로 예년의 응원전은 보이지 않고 학부모 배웅을 받으며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부산에서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2만 4,100여 명. 지난해보다 1,200여 명 줄었습니다. 올해 결시율은 4교시 기준 9%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에 따라 올해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외에서 나오는 소위 킬러 문항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어와 수학에서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아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수능에서 변별력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킬러 문항 대신에 준킬러 문항들이 다소 좀 출제가 된 경향이 있어서 연인의 수능보다 좀 어렵든가 아니면 비슷한 수준을 지금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장이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유지했다고 밝힌 것처럼 수험생들 체감 난이도는 엇갈렸습니다. 영어가 더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더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13명입니다. 지각할 뻔한 수험생을 순찰차로 22건 수송하고 신분증이든 분실지갑을 찾아주는 등 부산에서는 수능 관련 112 신고는 31건 접수됐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서는 다음 달 8일 지역교육지원청과 출신 고등학교에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